일단 나 봤어야지. 응? 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얼려놨어요. 밑에 얼려놨다고 보이지? 예. 아, 얼려놨어요. 자,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막 걸리적거려도 일단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1, 2번은 안 되고, 그 다음 3, 4, 5번인데. 자, to sleep, sleeping, sleeping이죠. 그지?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동명사를, ing를 부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ing를 부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1번. don't, ing. 2번. not, ing. 3번. ing, not.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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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라봐, 빨리. 1번 또. 2번 또. 어? 또. 또 없어? 또더 고를 게 없어? 3위는 뭐야? 다음 봅시다. don't ing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왜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를 이제 점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don't ing를 생각을 해봤어. don't ing 생각했는데 don't에서 이 do는 뭐지? 조동사는 뭐하는 놈이죠? 조동사 뭐하는 놈이야? 아니, 동사 뭐하는 놈이야? 조동사 대답을 해봐. 동사를 도와주는 놈이죠. 다시, 뭘 도와주는 놈? 동사를 도와주는 놈.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뭐야? 동사 원형이죠. 이해되니? 근데 이 ing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네. 동사 도와주는 놈이 명사한테 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지? 뭐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t ing 쓰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자, ing는 not ing 쓰면 돼요. 투부정사는 부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not 투부정사 하면 됩니다. 똑같은 놈들이잖아. 그지? 동명사, 투부정사 똑같은 놈들이야. not 붙이면 돼요. 아하, 그렇다면 일단은 문법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되죠? 4번 돼야 돼. 돼요. 5번 돼야 돼. 아, 문법적으로는 3, 4, 5 다 된다. 이제 뭘 찾아야 될까요? 의미. 해석해봐. 근데 not to sleep. 자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이 자지 않는 것은 건강해요? 또는 이롭다 아니죠. 배드니까. 배가 이롭다.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자, 여기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답이 한 개예요. 답은? 4번. 한 개라면 답이 여기겠죠. 이해되니? 어차피 얘 두 개 똑같은 뜻이니까. 됐나요? 예. 자, 또 질문. 40. 40. 4쪽. 2번. 44쪽에 여긴가? 어, 몇 번? 아, 이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같이 할 거예요. 43, 4쪽은 좀 이따 다시 같이 할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여기 말고 다른 페이지에서 47쪽에 13번 47쪽 13번 마가렛 나오고 13번 네, 아, 얘는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얘는 뭐냐면 이제 be used to 부분이 약간 수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학생 한번 봐보자.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니? 아, be 뭐였지? used to 동사 원형 뭘까요? 자, 이러고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규 과정에 가면 이거를 또 정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지면 툭 튀어나오는 이제 수준이 될 거예요. 일단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얘가 틀렸다. 얘는 ing로 써야 된다. be used to ing가 뭔말인데 익숙하답니다. 됐죠? 일단은 그 정도만 생각합시다. 동사원형은, be used 동사원형은, 볼까? 그렇지, 뭔말 하는데, be used. 사용되다죠. 자, 또 질문. 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내가 고민을 했다는 거지. 질문 좋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수거니까 저기에다 동사원형이 오냐 충전성 오냐에 따라서 문제. 그렇지. 동사원형이 오냐 ing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또 질문. 자, 질문 없나요? 그러면 43, 4페이지를 이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몇 페이지? 43페이지. 자, 지난 시간 5번까지 했나요? 7번까지 했어요? 자, 8번 봅시다. 8번 뭐야? 8번 뭐야? There's nothing to see in this city. 다시 정리합시다. 투부정사는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투부정사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뭘 정해? 그치? 투부정사니까 부정사 무슨 말이다? 정해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다? 정하는 건데 뭘 정해요? 명사냐, 형사냐, 부사냐, 품사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으로 항상 나와야 돼요. 알겠지? 자, 8번이 뭘까요? 왜? nothing을 수식하는 거죠. 그치? 형, 명수네. 되니?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해석하면 어떻게 돼? 해석하면 어떻게 빨리 말해봐. 볼 것이 없다네. 됐죠? 그리고 지금 이거 잘하세요. 이거 지금 이해 안 가는 건 지금 질문 잘하고 다 하세요. 왜냐면 이거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자, 9번 답은? 부사 목적. 뭐? 왜? 이 부사 목적. 예. 자, 우리는 시골에 갔다. 뭐? 보기 위해서겠죠? 그렇지? 부사의 목적 10번? 명사의 목적이야? 목적어죠. 구분 잘하세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적은 목적, 원인, 근거, 결과. 이해됐죠? 목적과 목적어가 완전히 달라요. 명사의 목적어 왜? 주어, 동사 뒤네. 그치? 동사 뒤면 목적어겠지. 되니? 실제로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많이 출현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형, 명수. 12번. 목적. 자, 거기 보지 말고, 자기가 했던 거 보지 말고, 여기 보고 판단해 보세요. 부사 목적. 부사의 원인. 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만나. 서와 반갑다죠. 13번. 형, 명수. 마실. 그, 14번. 명, 목적어, 왜? 주어, 동사, 목적어네. 그치?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살 것을 결정했다. 됐죠? 16번. 뭐? 부사의 목적, 보기 위해서. 17번. 부사의 결과. 17번. 지금 적지 마세요. 보고 판단을 하세요. 채점은 따로 하고. 17번. 왜? 뭐 해서 뭐, 에, 아, 아니야, 제가 말했다. 17번 뭐야? 17번 뭐야? 무슨 형법이야? 어? 왜?
왜 명사야? 어? 아, 얘기를 해봐. 왜 명사냐고요? 왜? 너 그냥 명사야? 다 볼 거 없이 명사야? 아니요. 왜? 하는 것이니까 명사야? 누가 그렇게 하래? 근거가 해석이 돼, 해석이 되면 되니? 아니. 명사 무슨 역할 해? 주어, 목적어. 주목보 역할을 하잖아. 아니. 그게 근거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목적어. 명사의? 목적어죠. 왜?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동사 뒤에, 동사 뒤에 투부정사. 되니? 회사 어떻게 돼, 얘는? 나는? 원한다, 되는, 것을. 됐니? 자, 그 다음. 18번. 부사의 목적. 읽기. 위에서. 19번. 명사의 목적어, 아직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0번. 부사의 목적. 읽기. 위에서. 21번. 형사의 모습 주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자, books to read. 읽을 책. 자, 22번. 명사의 주어. 23번. 명사의 목적어. 이제 좀 보이나요, 목적어? 목적어 이게 보여야 돼요. 자, 24번. 명사 수식했죠. 자, 아하. 이제 슬슬 좀 이게 문장들을 좀 보다 보면 슬슬 틀이 나옵니다.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리고 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니? 형용사로서 명사 수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은 아닐 거야. 무조건은 아닐 건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란 말이야. 이해 되니? 자, 그래서 얘는 뭐야? 명사 수식이네. 해석하면? work to do, 할 일, 25번. 그렇지. 이 책은? 읽기에, 뭐뭐 하기에네. 되니? 뭐뭐 하기에 쉽다. 26번. 형사의 명사 수식. 27번. 부사의? 원인. 해석하면? 만나, 서방 같다잖아. 됐죠? 28번. 부사의 자, 부사, 목적, 원인, 근거, 결과. 목적은 하기 위해, 원인, 해서, 근거, 하다니, 결과,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해볼까요? 어? 근거, 부사의 근거. 그래서 그렇게 하다니 넌 참 똑똑함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 쌤! 얘를 갖다가 여기를 얘가 부사의 원인이래요. 근데 얘를 너를 다시 만나다니 반갑구나. 지금 이렇게 안 되나요? 얘는 넌 그렇게 해서 똑똑하다. 넌 그렇게 해서 똑똑함에 틀림없다. 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얘는 꼭 하다니여야 되고 얘는 왜 꼭 해서여야만 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쯤 돼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보자. 판단의 여기서 아니 그 원인 부사의 원인은 뭐라고 했을게? 뭐뭐? 해서. 부사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는 그냥 원인, 그냥 근거가 아니죠. 원인과 근거인데 얘는 그냥 원인이 아니라 무슨 원인이죠? 감정. 그렇죠. 감정의 원인입니다. 얘는 그냥 근거가 아니죠. 뭘까요? 판단의 근거예요. 따라해볼까?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 자, I'm glad to see you 그랬어요. I'm glad to see you. 감정이야, 판단이야. 내가 기쁘다라는 게
감정이니 기쁘다고 판단한 거니. 감정이죠.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이 돼요. 이해되니? 또는 you are lucky to pass the exam 그랬었죠. 그치? 네가 you are lucky. 네가 운이 좋구나. 운이 좋다는 게 내 감정이야? 아니면 판단한 거야? 운이 좋다고 판단한 거니? 아니면 감정이야? 네가 운이 좋다고 판단한 거야? 아니면 네가 운이 좋은 게 감정이야? 생각을 해봐. 판단한 거잖아, 내가. 야, 너 운이 좋다, 운이 안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지? 운이 좋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다시 한번 그럼 봅시다. 얘는 근거야, 판단이? 아니, 근거야, 원인이야? 왜? 네가 똑똑하다는 게 감정이니 판단이니? 그래서 판단의 근거죠. 되니? 이제 29번. 명사인데. 왜요? 저게 가주야. 왜요? 여기가 명사야? 아, 여기서 뭐 보이는 거 있니? it2죠. it2 뭐야? 가주어. 진주어죠. 되니? 얘가 뭐라고? 진, 뭐? 주어. 주어. 뭐라고? 주어. 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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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명사의 주어죠. 이해되니? 그래서 it's important to study. 무슨 말이야? 이것은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죠. 얘를 여기다 놓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되니? 자, 30번. 알렉스는 had to use 뭐래? 사용해야? 어? 사용해야 했었다. The computer. 컴퓨터를. To do. 숙제를 하기 위해서. 됐죠? 뭘까요? 부목. 31번. 부사 목적. 32번. 명사 주어. 33번. 원인이야, 근거야? 원인. 왜? 감정. 감정이죠. surprised. 되니? 놀라는 감정의 원인. 3, 4번. 형사. 명사 쓰기죠. 말할 거. 35번. 목적. 결론부터 말해야죠. 명사의 목적을. 자, 왼쪽 부분을 했으면 이제 오른쪽은 껌입니다. 왼쪽이 정리가 되면 오른쪽은 이제 개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36번. 답은? 형사의 명사수식이죠. 37번. 부사의 원인. 38번. 부사의 원인이죠. 감정이니까. 39번. 부사의 결과. 자라? 자라서? 가수가 되었다. 40번. 명사의 목적. 41번. 명사의 주어? 보어. 주어? 보어. 왜 보어야? 비동사 뒤잖아. 비동사 뒤에 보어지. 되니? 42번. 명사, 아니, 형용사, 아니, 주어, 형용사 주식. 그니까 뭐냐고, 결론만 말하세요. 결론이 뭐야? 결론은 뭘 정하는 거다? 투부정사는 뭘 정하는 거야, 결국? 뭐, 용법이 뭔데? 품사, 명사, 형사, 부사. 이게 결론으로 나와있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참이나 뭐야? 아니, 결론을 말하라고. 주어가 결론이야? 결론을 말해. 명사지. 왜? 주어니까. 이게 뭔데? 옛, 투네? 가져진 주어네? 됐지? 43번. 부사의 형용사 수식이죠. 해석하면 easy to use. 해석해. 사용 하기에 쉽다. 44번. 명사의 주어. 45번. 형용사의 명사 수식이 어딨어? 이거 명사야? 부사의 형용사 수식이죠. 46번. 부사의 원인 슬프다. 감정이죠. 47번.
뻥치지 말고 빨리 해. 명사. 명사에 목적어죠. 왜 동사 뒤? 48번. 명사에. 어. 뭐. 그렇죠. 뭔데? 가져진 좋아야. 되니? 49번. 목적어. 명사의. 명사의 목적. 40, 50번. 명사의 보. 명사의 보. 51번. 부사의 원인. 40, 52번. 부사의 후사에서 적. 부사의 목적. 53번. 뭐야, 동주야? 형명수? 뭐야, 이거? 형명수. 뭘 수 있겠네. 명사 수 있겠네. 패스카몬. 어, A hat to wear. 태양 안에서 뭐. A hat to wear. 뭐래? A hat to wear. 패스카라고. 쓸 모자죠. 되니? 명사 뒤 형사. 되나요? 54번. 목적어 명사. 명사 목적어죠? 예. 55번. 목적어, 아니, 명사 보어. 명사 보어. 보이니 이제? 예. 좀 보이니? 그게 이제 보자마자 딱딱딱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투구정사가 만만해지기 시작해요.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합니다. 56번. 형명수. 57번. 부어. 부. 원인. 원인. 58번. 저거 부어. 부. 목적어. 목. 59번. 명보. 60번. 형 명수. 61번. 형 명수. 62번. 주사 원인. 64번. 형용사 명사 수식. 어? 형사의 명사 수식 배. 네. 해석하면 chance to learn 배울 기회. 65번. 형용사 명사 수식. 해석하면? 네. 해석하면? 살서점에 갔어요? 살서점? 서점에서 사기 위해 서점에 갔네. 뭐야? 부목이죠? 67번. 67번. 부목이죠? 부목적어야. 부목이지. 산책하기 위해서. 자, 이제 ing 갑니다. ing 뭐 아닌 뭐다? 동명사 아니면? 현재부터 어떤 차이야? 명사냐, 형용사냐? 어떤 차이야? 명사냐, 형용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형용사냐? 그래서? 주목, 보냐, 명사, 주시. 동명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천, 전, 목. 응. 자, 동명사냐? 아니면? 현재 분사냐는? 얘가 명사냐? 형용사냐? 명사니까 무슨 역할? 주목, 주목, 보. 보, 전목이겠죠. 그 다음. 얘는 명사수식 보어 됐죠? 자, 몇 번까지 했어요? 저희 11번까지 했죠. 10번까지 했죠? 자, 11번. 11번 뭐야? 저게 저 질문 됐어요. 11번 뭐야? 이게 뭐야? 잠시만요. 저희 좀 이따 봐봅시다. 그러면 자, 얘 좀 이따 봅시다. 12번 뭐야? 왜? 보원 두 가지죠? 예. 근데 왜 현재 분사야? 동명사는. 응. 동명사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하는, 하는, 하는 것. 그녀는 걷는 것이다? 중이다. 얘 뭐야? 진행형이죠? 진행형이 ing는 뭐다? 현재 분사다. 됐죠? 그래서 얘는? 현, 뭐라고 했어요? 현? 현재 분사의? 보어. 보어. 됐죠? 13번. 전목, 명사. 명사의? 전목. 명사의, 동명사의? 전목. 전목이죠? after니까. 14번. 명사 보어. 네, 동명사 보어. 네, 현재 분사. 어? 왜? 현재 분사 보어. 왜? 일단 저기 인정이라서 비동사가 불어내겠지. 말이 길어. 포인트만 말해. 뭐야? 진행형. 끝났잖아. 뭘 말이 기냐? 필요 없어요. 항상 모든 근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자, 진행형이니까 현재 분사에 보어. 15번. 동명사 주어. 16번. 동명사 보어. 17번. 동명사 주어. 18번. 요게 11번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해봅시다. 이제 해봅시다. 18번 해보자. 왜요?
왜 힘줘보세요? 참여해 뭐야? 명사 수식. 이게 뭐야? 현재 분사 명사 수식. 현재 분사 명사 수식? 내가 뭘 수식했는데? 뭘 수식했어? 뭘 수식했어? 너 보이를 수식했니? 네. 아니면 글래시스를 수식했니? 왜냐면 동명사, 동명사 현재 분사는 ing는 앞으로도 수식 가능하고 뒤로도 수식 가능합니다. 투부정사는 앞으로만 투 있는 방향으로만 수식할 수 있지만 얘는 어디로 수식을 했을까요? 뒤로. 글라시드로. 왜요? 자, 예로 가볼까요? 11번. 똑같죠? 예. 얘를 수식했을까? 얘를 수식했을까? 예. 죽어. 자, 어떤 거? 피아노. 왜요? 왜 소녀가 치는 거잖아요. 피아노. 근데 피아노가 소녀 치겠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니까 주입게 나지. 통주는? 그러니까 뭐야? 치는 대상이 피아노여야 되니까 뒤에 거는 네, 소인이는? 치는 대상이 소인이는 뒤에 거 해. 치는 피아노 어쩌라고. 자, 이게 이제 얘는 쉬운 문장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나중에 까다로운 문장 나오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수식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쌤 경험상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뭘 물어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잖아? 웬만하면 막 수식한대. 수식이란 말 아무 데나 막 써버려요. 아무 데나 막 쓰는데, 수식이란 말에, 정의가 딱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수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수식 받는 놈의 행동이에요. 이 플레잉이 누구의 행동이냐, 이걸 봐야 돼요. 얘, 이 행동을 하는 놈. 그게 수식이에요. 그 놈을 수식합니다. 이 행동을 하는 놈이 누구야? 이 플레잉을 하는 놈이 누구냔 말이야? 걸이죠. 이게 누구 수식할까요? 더 걸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해되니?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기준이 뭐다? 수식의 기준이? 행동의 대상이라고. 이해되니? 다시, 수식은 뭐다? 행동의 대상. 자, 그러면 얘는 뭘 수식할까요? 보이 수식하겠죠.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해석 어떻게 할까요? 안경을 쓴 소년이죠. 되니? 됐죠? 자, 20번. 동명사의 조 21번. 전목이죠? 대답 안 하세요. 선생님 집중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22번. 20번? 저거 현재 분사에 뭐 수식했는데? subject 수식했죠? 됐지? 23번? 현재 분사고 왜? 네, 현재 분사고 왜? 진행형이죠? 예. 현재 분사에 뭐 있어봐? 현재 분사에 명사 수식 어떤 거? 아이 왜? 동명사. 목적어 어디 왔어? 예. 동사 뒤에 왔잖아. 투어는 다 똑같지. 예. 되니? 예. 동사 뒤에 목적어입니다. 동명사의 목적. 25번. 현재 분사의. 왜요? 뭐야, 얘? 명사수식이야, 뭐야. 판단해. 아, 보호야 명사수식이야. 빨리 말해봐. 명사수식이에요? 보호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보호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호 뭐니? 봐봐. He is a working dictionary 그랬죠? 그치? He is 동사 다음 뭐가 튀어나왔어요? 어가 딱 튀어나왔네. 어 뭐야? 이게 뭐라고 부르니? 관사. 관사라고 부르죠. 관사 뭐하는 놈이에요? 명사. 뭐 앞에 나온 놈이야? 명사 앞에 나온 놈이죠. 이 어 누구 거야? 한 단어. 한 단어. 어 누구 거야? 명사 거니까 딕셔너리 거죠. 여기서는 어가 튀어나왔다는 건 뒤에 뭐 쓰겠다는 거야? 딕셔너리 쓰겠다는 거예요. 보호 뭘까요? 여기서 보호 뭐야? 주어, 동사, 보호 뭐야? 정확하게 말해봐. 보호 뭐야? 아하, 그러지 말고.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공부를 하면 안 보인다니까, 나중에. 나중에 영어가 안 보여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하면 계속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호 뭐야? 어, 딕셔너리죠. 어는 뭐에 붙어있는 놈이야? 딕셔너리에 붙어있는 놈이라고. 드니? 어 딕셔너리를 쓰려고 했는데 얘를 얘 뭐하는 놈이야? 뭐 하려고 왔어요 얘가? 딕셔너리 수식하려고 온 거야. 이해되니? 이 문장은 he's walking이 아니라 he's 그가 걷고 있다가 아니라 뭘 하고 뭘 말하는 거야? 그는 사전이다를 말하는 거야. 되니? 자, 이게 뭘까요? 26번. 두 가지 헷갈릴 수 있겠죠? 뭐랑 뭘 헷갈릴까요? 저기. 어, 동명사 할 때는? 동명사 할 때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여길 것이고, 현재분사 할 때는? 명사 수식. 수식이라고 여길 것이야. 근데 쌤의 답은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만약에 이 워킹이 보어였다면 어디에 튀어나와야 돼요? is 바로 뒤에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되니? 얘는 뭘까요? 어? 전치사의 목적을 하면 어디에 튀어나와야 돼요? 전치사 바로 뒤에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뒤에 뭐 나왔어요 근데? 더가 나왔네. 더 뭐야? 관사죠. 그치? 정관사. 어디에? 얘는 뭐에 붙은 놈이야? 픽처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은 뭐야? 뭐냐고 전세의 목적어 여기서. 아, 더 더 픽처가 전세의 목적어야. 되니? 이게 뭐 하는 놈이야? 픽처 수식. 뭘까요, 그러면? 현재분사. 명사 수식. 되니? 네. 자, 28번. 동명사의 보어. 29번. 동명사 수식. 어? 명사 수식. 뭐? 어떤 거 수식했어? 픽처 수식했어? 스터디 수식했어? 스터디. 뭘 수식했어? 빨리 말해봐. 뭘 수식했어? 어? 빨리 말해보라고요. 스터디는 뭐예요? 공부요.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나올 스터디는 공부라는 뜻은 거의 없을 거예요. 스터디 뭘까요? 어 스터디니까 명사일 거 아니야. 예. 스터디 뭔 뜻일까요? 연구란 뜻입니다. 앞으로 나올 스터디는 공부라는 뜻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스터디는 뭐다? 연구다. 제가 뭘 수식했어요? 연구. 스터디를 수식했죠? 네. 되니? 자, 30번. 동명사의 주어. 31번. 32번. 현재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33번.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니? 자, 또 질문. 질문 받습니다. 어디요? 어디? 이거? 네. 다음을 한 문장으로 어쩌죠? 두 문장이죠? 예. 마침표 마침표 있으니까 두 문장일 거 아니야? 예. 이걸 한 문장으로 어쩌더라? 해석해봐. 그녀는? 해석을 하라고.
근데 베스트셀러 착하다. 어, 베스트셀러 착하다. 그냥은? 수백만 독자가 살아. 뭐라고? 예.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해석할 때 뭐부터 해석할 거야? 영어는 뭐라고 했지, 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진짜 영어에 영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영어는 무조건 뭐다? 주어 동사라고 했죠. 해석은 뭐부터 할까요? 주어 동사부터 해석합니다. 주어 동사 순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거야. 이대미? 자, 해석해봐. 그냥 사랑받는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많은이야. 수많은. 어, 수백 명이 상관없고 수천 명 상관없어요. 아무튼 수많은 독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 한 문장을 한다면 우리말로 뭐가 될까요? 그렇지,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She is best-selling author. Best-selling author. Loved by 이렇게 쓰면 얘가 품사 뭐예요? 얘가 뭐예요? 정체가 loved. 과거 분사죠. 그치? 얘가 이렇게 없어진 거네. 얘가 과거분사네. 과거분사 뭐 하는 놈이야? 형사니까 뭐 하는 놈이야? 형사지? 형사니까 뭐 하는 놈이야? 형사지? 보호 하겠죠. 얘는 뭐 할 거야? 뭐 수식해요? 얘 수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니? 사랑, ing면은 뭐뭐 하는 일 것이고, pp면 받는, 되는 일이 되겠죠. 오늘 그래머 프레임 테스트 봤나요? 예? 그래머 프레임 테스트 봤어요? 딱딱딱 네, 딱딱딱 있는 거요. 예. 봤나요? 예. 그게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예.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 All the guests. All the guests. 여기서. 해석해봐. 해석해봐. 모든 게스트가. 혼자 아니, 빨리 다 같이 대답 안 하면 오늘 집에 늦게 갈 수 있어요. 왔대요. 모든 그 게스트가 왔다, on time. 그 시간. 제 시간이죠. 얘는. 그들은. 반지에 추가한다. 초청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무조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해석은? 그들은. 해석하세요. 초청받았다. 그들은 초청받았다. 파티에. 그 게스트들은? 자, 얘가 승리하게 되겠죠? 네. 게스트들은? 얘가 뭘 수식할까요? All of the guests. 해보세요, 그러면. All the guests. All the guests. To the party came on. 자, all the guests. Invited. Invited to the party came on time. 됐나요? 예. 주어 뭐예요? All the guests 주어죠. 동사 뭐예요? Invited. 뻥치지 말고 came. came이죠. 얘는 뭐 하는 놈이야? All the guests가 주어. 얘가 이렇게 수식한 놈이지. 이해되니? 이제 문장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는 답은 뭐야 그럼? 얘는 끝났네. 작가 같은 소리가 왔네. 이게 뭐냐? 읽어봐. 자콥? 제이콥이겠죠? 제이콥 received a present. Sent by his own tongue 되겠네. 되니? 예. 되죠? 자, 투명사 동사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정리가 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 잠깐 간단하게 뭐 하나를 보지 않고 좀 쉬고 할까요? 오케이, 3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노용하고, 쌤 보기에는, 적어도 여기 있는 학생들은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요. 쌤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학생들이 금방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25살인데 경험이 많을 수도 있죠. 25살이어도 경험이 많을 수 있잖아. 그지? 자, 일단 이제 오늘 주요하게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뭘 했냐?
지금까지는 한 문장을 공부를 했어요. 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할까요? 두 문장.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두 문장을 이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이제 여기에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나올 건데 일단 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걸 집중해서 이제 봅시다. 먼저는 전치사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그냥 건드기만 해볼게요. 전치사. 전치사 뭐라고 했지 쌤이? 명사. 명사 앞에 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전명구라고 했죠. 이게 일단은 그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는 중요하고 의미상으로는 전치사가 뭘 나타낼까요? 시간 그리고 장소, 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시간, 장소를 나타내요. 시간은 자 그냥 in, on, at 이렇게 있을 때 전치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간단히 좀 건드려 볼게요. in, on, at, Monday 뭘 쓸까요? 어느 쓸까? in을 쓸까? 뭘 쓸까요? 자 그러면 summer in summer 그러면 January 뭘까요? 자, 그 기준을 한번 볼게요. 그 기준은 뭐냐? 되게 간단합니다. 기준은 그냥 언이에요. 언이 기준이다. 언이 어떤 기준이냐? 언이 그냥 하루일 때 언을 씁니다. 하루일 때 언을 써요. 그러면 이는 어떻게 쓸까요? 하루보다 길면 이를 써요. 하루보다 짧으면 as 씁니다. 다시 해볼까요? Monday 뭘 쓸까요? On Monday 쓰겠죠. 이 되니? Spring. In spring 쓰겠죠. January. In January. 되나요? 6시. At 6를 쓰면 되겠네. 되니? 네, 주의해야 될 것만 좀 봅시다. 핑카 뭘 쓸까요? In the morning입니다. 하루가 짧으니까 at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침 in the morning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보통 하루 아니 며칠은 되게 짧은데 와 일주일 금방 갔다 이렇게 느낄 때 있죠. 일주일 금방 갔다. 근데 학교에 있을 때 아침 시간 더럽게 안 갈 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렇게 갑니다. 하루는 더럽게 안 가는데 일주일은 빨리 가는 막 그런 느낌. 자, night 뭐 쓸까요? At night. 자,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장소. 장소는 on 말고 in과 at으로 가봅시다. 어떨 때 in을 쓰고 어떨 때 at을까요? 도시 같은데. 맞아요. 자, 기준이 뭐냐? 동네입니다. 동네보다 작으면 at을 써요. 동네보다 넓으면 in을 씁니다. 뭔 소리냐? 동백동.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 동백동이겠죠. 용인. 온 용인이에요? 이 두 개만 뭐라고요? 인 용인이겠네. 한국. 인 코리아. 서울. 인 서울이죠. 아시아. 인 아시아. 됐나요? 동네보다 컸을 때.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어떻게 할까요? At the bus stop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 되니? 자, 그 딱으로만 좀 보면 됩니다. 전치사는. 자, 이제 진짜 포인트가 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뭐 하는 놈일까요? 문장이 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뭐라고? 말 길면은 모르는 거라고 했죠? 예. 말 길면 모르는 거예요. 문장이 뭐야? 전이 뭔데? 구가 절이야? 주어 동사 이거지. 구하고 절 차이가 뭐였지? 구는 띄어쓰기. 뭐라고? 네. 그 못 배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절은 주어동사. 절은 주어동사고 구는 주어동사 없는 거야. 아무거나 아니라 주어동사 없으면 구라고 해요. 둘의 공통점이 뭐야? 단어가 두 개 이상이죠. 단어가 두 개 이상. 다시 한번 절이 뭐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문장이 뭘까요? 절. 문장은 뭐냐면 주어동사가 있으면 얘는 그냥 문장이에요.
어라, 그러면 또 뭐라고, 뭐하고도 같죠? 저. 저라고도 같죠? 이해되니? 이제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뭐뭐 절이네, 어쩌네 하면은, 뭐뭐 절,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 안에 뭐가 있구나? 주어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어떤 문장이 어쩌고, 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어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하고 절하고, 무슨 관계야? 똑같아요. 문장이 절이고 주어동사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during 뭔 뜻이에요? why 뭔 뜻이에요? 얘도 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안이라는 뜻이 있죠. 얘도 뭐뭐 동안에, 얘도 뭐뭐 동안에. 어떤 차이죠? during 뒤에는 명사인데 while 뒤에는 주어. 왜요? 배웠어요? 아, 그게 글쎄요. 왜요? 드링과 와일 차이가 뭐야? 드링은 아니지. 일단 뒤에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쌤 보기에는 그냥 쌤으로 외운 것 같아요. 자, 드링 뒤에는 뭐가 와요? 명. 드링 뒤에 명사 옵니다. 와일 뒤에 뭐가 와요? 주어동사 옵니다. 이제 이유를 알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자, 접속사가 뭐 하는 겁니까요? 문장과 문장,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뭘 배웠다? 한 문장 배웠다고, 이제 한 문장. 이제 또 뭘 배운다?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걸 배운다고. 이러니? 문장이 뭔데? 절. 문장이 뭐야? 절. 절이 주어동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이게 뭐야? 절. 네, 접속사. 이게 접속사예요. 이해되니? 예. 얘가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는 자 1번 문장 거일까? 아니면 2번 문장 거일까? 아니면 가운데 있는 걸까? 2번 문장 거. 이게 누구 거야? 자 1번 거다 2번 거다. 1번 왼손 2번 오른손. 자 시작. 자 1번 거다 오른손 왼쪽 2번 거다. 뭐야? 동주? 네. 몇 번 거야? 2번. 너는 둘 다야? 네. 가운데 있는 거야? 그죠. 자, 봅니다. 종이 두 개,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 두 장을 붙이려고 해요. 풀을 어떻게 하니? 가운데서. 아, 가운데에서 쭉 짜가지고 쑥 떨어지는 타이밍 맞춰서 딱 이렇게 붙이나? 어떻게 붙이니? 한쪽 위에다가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그런가? 한쪽에다가 붙이고. 우리는 한쪽에다만 붙여도 붙는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치? 양쪽에 붙는 거는, 붙이는 거는, 양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있는 집 애들. 있는 집 애들이 양쪽에다 붙이고, 한쪽에다만 붙이잖아. 자, 얘는 무조건 한쪽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답 나와요. 생각해봐 한번. 이 문장이 원래 있었던 문장인데, 얘가 모든 문장이 접속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뒤에 뭐가 붙기를 바라 누가 좀 붙어주라 라고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 문장은 그냥 있는데 새로운 문장이 들어올 때 풀을 가지고 와서 붙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당연하죠. 얘 생각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이럴 일이 없어요. 뭐 어떻게 모든 문장이 접속사를 가지고 다니냐. 새롭게 붙을 놈이 접속사를 가져와서 내가 네 뒤에 붙을게 해야지. 이해되니? 얘 누구 거야? 1번 거, 2번 거? 2번 거예요. 그럼 얘 문장을 끊고 싶어요. 어디서 끊을까요? 어디서 끊을까요, 얘를? 어디서 끊어요? 네. 이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뒤에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접속사 앞. 접속사. 다시 뭐라고? 접속사. 다시 어디서 끊어요? 접속사. 접속사 앞에서. 얘가 나중에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끊을까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어요.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는 이 두 개 1번과 2번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 1번과 2번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꾸지? 접속사는 앞으로 발전으로 접속사는 2번 문장으로 바꿔. 불러봐, 불러. 불러봐. 아니, 뭐, 야! 후퇴를 해, 왜!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틀리라고 했잖아.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딱 박힌다니까. 틀리는 거 상관없다고 했잖아, 지금은. 배우고 나서 틀리는 거야, 문제가 됐지만.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바꾸면. SV, 조속사 SV. 뭔 소리야. 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접속사, 주어동사. 얘가 앞으로 가겠죠? 이 접속사 누구 거야? 얘 거. 얘 거니까 얘가 가지고 가야지. 예.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불러봐. 접속사. 접속사. 주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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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안 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풀을 여기다 칠했어요. 여기다 풀칠했는데, 딱! 붙다부터. 붙죠? 자, 풀을 여기다 풀칠했습니다. 얘를 갖다가 바꿔요, 순서를. 부터 앞부터? 어떻게 붙을까요? 안 뒤집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 안 붙죠? 예. 뒤집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어요. 아니에요. 자, 얘를 붙이려면 중간에 클립을 끼웁니다. 뭔 소리지? 중간에 클립을 끼워요. 컴마요. 자, 우리말은 순서가 없는 언어야.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나는 밥을. 상관없죠? 우리나라 순서 없는 언어예요. 근데 영어는 순서가 있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콤마가 개 중요해요. 콤마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콤마가 있어줘야 문장이 연결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 이럴 때만 클립을 끼우죠. 이거 이대로 콤마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얘만 있어도 붙으니까. 되니? 이 경우에는 접속 앞으로 가죠. 붙어 안 붙어? 붙어 안 붙어? 안 붙으니까 뭐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 콤마가 있어줘야 돼요. 이해 되니? 얘랑 얘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during하고 while을 넣어보자. during 뒤에는 명사건데요. while 뒤에는 주어동사건데요. 왜? 왜죠? 우리는 이제 이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뭐가? 맞아요. 얘는 뭐다?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요? 전명구에서 명사가 와요. while은? 맞아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요? 주어동사가 왔던 거야. 이래니? 무작정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because of, because of 있습니다. 뒤에 뭐가 올까요? because 뒤에 뭐가? 주어동사? 얘는? 왜? of가 뭔데?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전명구 오는 거죠. 되니? 얘는 뭐가 와요? 왜 주어동사 와? 얘가 접속사니까. 이게 되니? 예. 요렇게만 이해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항상 요 답으로 나옵니다. 자, 개 쉬워요. 이게 이 품사만 제대로 딱 이해를 하면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뻔하단 말이야.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보자. I turned off. 내가 뭐였대? 껐어요. TV를. 언제?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자, 분석해보자. I 주어, turned off, 동사, TV는 목적어겠죠, 일단. 그 다음. 언제. 왜는 뭘까요? 언제, 접속사. 얘 뭐냐고. 왜요? 뒤에 주어. 그거지. 접속사가 뭐 하는 놈인데?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고.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놈이죠. 뒤에 뭐가 왔어? 주어 동사 왔네. 주어 동사 왔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문장 연결하려면 반드시? 접속사. 얘가 접속사였네. 이 문장 어디서 끊을까요? TV.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맨 앞에서. 맨 앞에서 끊기겠죠. 동작 어디서 끊겨? 맨 앞에서 끊기겠네. 그럼 이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나? 예. 어떻게 돼? When mom came. 자, when. 콤마, mom came back. 그 다음. 콤마가 반드시 필요하죠. 콤마. I turned off. 되나요? 자, 이거랑,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I like her. 문장 분석해볼까? 주어, 동사, 목적. 주어, 동사, 뭐가? to it이 목적어네. to 부정사에? 목적어. 뭐에 뭐야? 목적어. 뭐에 뭐야? 명사에 방금 했잖아. 명사에 목적어라고 됐나요? 자, 주어, 동사. 자, 또 주어 동사 있나요?
접속사 있고 조문사 또 있나요? 예. 어, 주어, 동사, 목적어겠죠. 근데 한번 봐봐. I know. 나는 알아. 완전하니? 뭐가 필요하니 얘는? 목적어. 목적어 필요하죠. 선생님,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하나? 이게 일단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이후로 특히 다음 시간부터 그게 주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알죠? 그냥 이 말을 친구한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친구한테 I know 해야죠. 친구가 야 나 안다? 친구가 뭐라고 하겠니? 뭘 하겠죠? 그럼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이해되니? 나 먹었다? 뭐라고 하겠니? 뭘? 뭘? 하겠죠? 이해되니? 자. 어? 뭐가? 나 안다고 했잖아요. 어. 성경이 뭘이라고 한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나 안 돼서 말이 끝나고, 어. 뭘이라고 말해. 답변은 여기서 말하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이해되죠?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I know, 이 말은. 목적어 어딨어요? 얘 목적어 어디 갔어? 목적어 어디 갔어? 뒤에 나오는 게 여기가 여기가 통째로가 목적절이죠. 자 보세요. 이제 얘는 목적어가 뭐야? her 단어네. 얘는 목적어가 무슨 형태니? 구 형태죠. 단어가 두 개 이상이고 단어가 두 개 이상이면 뭐 아니면 뭐야? 구 아니면 절이죠. 이래니? 구 아니면 절일 거야. 근데 주어동사 있어 없어? 없죠. 뭐야 얘는? 구. 얘는? 절. 자 보세요. 문장 성분이 이렇게 단어 또는 구 또는 절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래니?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목적절이라고 하는데. 이래니? 목적절. 자 그런데 생각해봐. 목적절이래. 목적절이라는 건 목적어절이죠. 예. 생각해봐. 목적절, 목적어절. 얘는 품사가 뭘까요? 목적어. 목적어잖아, 이 절이. 네. 이 절이 목적어잖아. 그럼 얘는 품사가 뭘까? 이 문장의, 이 절의 품사는? 명사죠. 목적어니까 품사가 뭘까? 명사죠. 명사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명사절. 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니? 들어오는 봤죠? 예.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겁나게 많이 들었을 거야.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듣기는 겁나게 들었을 거야. 예를 들어 뭐라고 말한다? 명사절. 다시 대보고 뭐라고 말한다? 명사절을 말로 하라고 말로 빨리. 예를 보고 뭐라고 해? 예를 보고 다시 뭐라고 말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또는 명사절이기도 하고 목적절이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뭐라고 얘? 이해됐나요? 됐죠? 왜 명사절이에요? 이게 무슨 절이니까? 목적으로 쓰이니까 이 절이 되니? 자 그다음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문장 한번 봅시다. 이 문장에서 자 이 문장에서 주어동사, 자, 주어동사, 목적어 됐죠? 예. 이 부분은, 문장 성분이 뭐예요? 앞 문장이 있어. 지금 두 문장이잖아? 예. 쌤이 조금 더 색깔을 구분해볼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됐죠? 이 파란색 부분은, 이 빨간색 문장의 문장 성분이 뭐예요? 목적격 보어. 문장 성분이 뭐예요? 목적격 보어야? 목적격 보어는 어떨 때 나와요? 오형식. 어떨 때? 자, 또 금방 잊어버렸죠? 며칠이나 됐다고. 목적격 보어는 어떨 때 나와요? 맞아요. 무조건 뭐 때문이다? 동사 때문. 동사가 뭘 때? 오형식 동사예요. 동사 한번 보세요. 동사 뭐야? 천원하프가 오형식 동사예요? 있었던가? 없었죠.
그치?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수학동사 아무것도 아니네. 그치? 얘 목적격 보호일까요? 아니네. 뭘까요? 얘는 문장성분이. 저 앞에 문장에 앞에 문장이. 아까처럼, 얘처럼, 얘는 앞에 문장, I know의 목적어 있잖아, 얘가. 그치? 얘는 앞 문장에 있어서 문장성분이 뭘까요?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이 형광펜치랑 이 문장은 앞 문장의 문장성분이 뭐야? 없어요. 문장성분이 아니에요. 선생님, 문장성분이 없을 수도 있나요? 보세요. I met her yesterday.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뭘까요? 문장 성분이 뭘까요? 문장 성분이 뭐야? 없어요. Yesterday in the park. In the park 문장 성분 뭐예요? 왜요? 아, 이건 알아야지. 전치사구잖아.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 뭐라고 했어? 따라해,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라고 얘는 문장 성분 없어요. 되니? 봐봐. 문장에 문장 성분 없는 놈도 있어, 없어? 얘는 전치사 구 형태로 문장 성분이 없죠. 얘는 단어지. 단어인데 얘는 왜 문장 성분이 없을까요? 얘는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어떨 때 부사라, 부사는 어떨 때 쓸까요?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앞으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얘는 시간과 장소일 때 부사를 사용합니다. 얘는 무슨 부사일까요? 시간 부사지. 되니? 보세요. 이렇게 단어도 문장 성분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도 문장 성분이 없을 수 있어요. 절도 문장 성분이 없을 수 있어요. 이해되니? 다시. 그래서 이제부터 문장 성분 없는 놈들은 어떤 놈이냐? 전치사구하고 부사밖에 없습니다. 얘두 개가 대표적인 쓰레기예요. 전치사구하고 부사. 이 되니? 자, 얘는 문장 성분이 뭐다? 없어요. 문장 성분 없는 건 뭐라고 했죠? 어떤 놈들이 문장 성분 없었죠? 부사. 심지어 전치사구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부사구라고 말합니다. 왜? 왜 전치사구를 부사구라고 하죠? 그냥 얘도 쓰레기, 얘도 쓰레기, 둘다 쓰레기예요. 레벨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뭉퉁그려서 전치사구도 통째로 부사구다라고 말합니다. 부사 대표예요. 부사가 쓰레기 대표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얘도 통째로 부사구다라고 말합니다.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구예요. 이게 뭘까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쉽게 말하면 쓰레기절이에요. 쓰레기. 문장 성분이 없는 절이다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명사절하고 부사절 들어는 봤을 거야. 부사절이 어떠냐 저쩌냐 막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다 필요 없고 그냥 명사절은 어떨 때 명사절이다? 목적으로 쓰였을 때 명사절이야. 이해되니? 부사절은 어떨 때 부사절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문장 성분이 없을 때이 문장이 앞 문장이 문장 성분이 없을 때 이해되니? 문장 성분을 안 쓰이면 얘는 부사절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되니? 자, 참고로 명사절은 다시 정리해보면 뭘로 쓰일까요? 문장 성분? 목적 내 목숨은 목적어 하나만 보여줬지만 사실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명사니까. 이해되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만 알고 나면 접속사 파트가 끝나요. 보자. 한 가지 개념만 알아봅시다. 문장이 여기서 끊겨요, 얘는? 여기서 끊기죠. 여기서 끊기죠. 그치? 그렇다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얘가 주인이죠. 얘는 종이죠. 되니?
오랜만에 봤죠? 왜 얘가 종이에요? 짐을 들고 있죠. 문장이 두 문장이 딱 두 문장 이상이 섞이는 순간 얘는 반드시 계급이 정해집니다. 한 놈은 주인이고 한 놈은 종이 돼요. 누가 이 두 문장 중에 A 문장, B 문장 중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일까요? 어? 왜요? 정답. 정확해요. 정확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학생들이 많이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앞에 있는 문장이 주인이에요. 막 그런, 앞에 있는 문장이 주인이에요.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 아니야, 이 두 개 문장 순서 바뀔 수 있죠. 그치? When mom came back, I turned off the TV.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 주인인가? 아니야. 기준은 뭐야? 이거예요, 이거. 짐 들고 있죠? 접속사라는 짐을 들고 있는 문장이 종이에요. 이해되니? 짐 안 들고 있으면?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야, 여기서? 얘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주인.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요? 주절. 들어봤나요? 예. 얘를 뭐라고 말할까요? 종절. 종절이 아니라 종으로 속해 있는 절이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봤죠? 종속절이네, 주절이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종속절은 뭐가 가지고 있으면 종속절이야? 접속사 가지고 있으면, 접속사 가지고 있으면 종속절이에요. 쉽네. 쉬워요. 이제부터는 이제 쌤이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종속절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종속절이 뭐야? 접속사 가지고 있는 절. 됐지? 됐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이 종속절은 주절의 문장 성분이 뭐야?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라고 해? 이 종속절은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해?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정리되니? 정리돼요? 자, 여기서 주절 뭐예요? 어디서 끊겨? I know. 대 앞에서 끊기죠? 주절 뭐야? I know. 종속절 뭐야? That you like me. 종속절은 주절의 문장 성분이 뭐야? 없어요. 부사절. 네, 목적어. 목적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속절은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명사절. 명사절. 와, 됐어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모든 문장 용어들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접속사의 종류에는 사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요딴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말하는 종속접속사는 뭘까요? 주인과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방금 했던 그 문장 이것이 종속접속사예요. 이 대신에 아까 when이나 when가 종속접속사입니다. 이해되니? 이제부터 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접속사라고 말하면 그냥 다 종속접속사예요. 이해되니? 얘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없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무조건 접속사는 사모다? 종속접속사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해를 했으면, 자, 의문문이 있습니다. 의문문은 다 알죠? 근데 의문사가 들어가요. 의문사가 뭐야? 의문사가 뭐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죠. 걔네가 의문 사네. 자, 넌 피아노를 연주하니? 불러. Are you 초딩같이 하지 말고 생각하고 하세요. 너는 그래서 첫 수업을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 쌤이. 자, 뭐라고 해요? 아, do you. Do you죠. 왜 do you야? 하는 거니까요. 일반동사니까. 아, 대답 자체가 다르죠? 예. 일반동사니까 얘가 뭔데? 요. 뭐냐고, 조동사 두죠? 그쵸. 됐죠? 네. 그러면 너는 언제 피아노를 연주하니? 불러봐. When. When. 어? When. When do you play the piano? 자, 봅니다. 의문문에선 의문사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 있는 의문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그냥 의문문이에요. 그지?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의문문 앞에 뭐가 붙은 거야? 의문문 앞에 의문사가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의문사 뒤에는 무슨 형태 나올까? 접속사니까. 의문사 뒤에는 무슨 형태 나와요? 접속사가 어디 있어? 의문문 나오죠. 의문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의문문이 나와. 의문문 어떻게 생겼는데? 동사 주어죠. 이해되니? When이 뭐야? 의문사죠. 의문사 뒤에 뭐가 나와요? 동사 주어 형태로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의문문이 나온다고. 되니? 자, 넌 누구를 좋아하니? 게시용 문제예요. 게시용 문장이야. 쉬운 문장인데 이게 이제 안 될 수가 있어요. 넌 누구를 좋아하니? 넌 누구를 좋아하니? 누구를 좋아하니? Who? 두 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누가 널 좋아하니?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뭐라고? 초딩 문장인데. 그지? 초딩 문장이잖아. 누가 봐도. 누가 널 좋아하니?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왜 do you like라고 했어요? 이 문장 주어 뭐야? you가 주어네. 동사. do like. 우리말에서 주어 뭐야? 예? 우리말에서 주어. 너. 너가 아니죠? 눈. 너 눈이 주어네. 동사. 좋아하니. 좋아하니 동사네. 이게 뭐야? 목적어. 이 문장 목적 어딨어요? 쓰. 목적 어딨어요? 뭐? 후가 목적어네. 아, 쌤! 왜 목적 앞에 나왔죠? 왜 목적 앞에 나왔지? 의문사는 항상 어디 나와요? 문장이 맨 앞에 나옵니다. 얘가 목적어이지만 의문사기 때문에 문장이 맨 앞에 온 거예요. 되니? 누가 널 좋아하니? 우리말에서 주어 뭐야? 우리말에서 주어 뭐야? 누가 주어. 동사 뭐야? 좋아하니. 목적어? 너를 목적어. 되니? 가보자. I... 됐어요? 예. 마음에 들어요? 주어 뭐야? Who? 동사. Like you. 의문문인데? 의문문은 동사 어디로 넘어가요? 뭐 앞으로? 주 앞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해요? 두 후 like 이렇게 하나? 왜 안 해요? 맞아요. 조동사 두가 얘는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 의문사는 항상 어디에 나오기 때문에? 문장이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조동사가 조동사 두가 앞으로 못 넘어가요. 됐나요?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이 뭐야? 답이 뭐야? 빨리 불러! 후! 대답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난 몰라요.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오늘.
타이머야? Who like you? 틀렸죠? 정신 똑바로 차려. 초딩이야 진짜. 선생님이 아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립니다 계속. 진짜 초딩스러운 부분을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빨리 말해봐. 자, 후는 몇 인칭이에요? 후는 몇 인칭이야? 보세요. 1인칭은 뭐야? 요렇게 생긴 것만 1인칭이에요. 2인칭은 뭐야? 요렇게 생긴 것만 2인칭이에요. 이해됐나요? 찬민아. 그러면 찬민, 얘는 몇 인칭이에요? 찬민, 1인칭이요. 안 돼. 1인칭 안 돼. 요렇게 생긴 것만 1인칭이라고. 찬민이 요렇게 생겼냐? 아니지. 요렇게 생긴 것 제외한 싹 다 3인칭이에요. 이해되니? 후는 몇 인칭이에요? 3인칭. 단순이 복순이? 그냥 얘는 단수잖아. 그럼 얘 뭐야? 3인칭? 단수네? 어떡하니? likes지. 초등스러운 거 틀렸죠? 자,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평소문처럼 되죠. 왜? 조동사가 앞으로 못 넘어가니까. 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니? How many books? 야, 어려운 문장이에요? How many books? 뭐 불러 빨리. Read you. 자, 주어. 영어에서 주어. 동사. 되니? 됐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어때? 빨리 해결해. 맞았으면 이유를 얘기를 하고 틀렸으면 고치라고 빨리. 왜? 와, 동사는 누가 결정해요? 동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주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네가 주어를 얘로 찾았잖아. 근데 왜 얘 가지고 건드리니? 자, 다시. 어때 빨리 해결해. 맞았으면 이유를 말하고 틀렸으면 고치라고요. 봅시다.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요. 자, 여기 우리말에서 주어 동사 찾아봐. 너는 주어 동사 읽니 동사죠. 자, 너는 읽니만 써보세요. 뭐가 잘 안되면 주어 동사만 하면 돼요. 너는 읽니? 영어로 해봐. 어? 너는 읽니? 불러 빨리! 너는 읽니? Do you? Read네. 되니? 너는 읽니는 Do you read잖아. 맞냐? 어? 이게 맞아요? 이게 읽니야? 너는 읽니야 이게?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리고 보세요. 의문사에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뒤에 뭐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의문문이 나온다고. 얘가 통째로 그대로 나왔잖아. 의문문이 나온다니까. 의문문이 의문문이잖아. 의문문. 의문문이 나와야 된다고. 그냥 의문문에다가 의문사만 던져놓은 것 뿐이야 앞에다가. 이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불러 빨리. How many books do you read? 됐나요?
주어. 유, 동사? do read. 의문문 됐어요? 의문문 됐네. 자, 목적 어딨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목적어네. 목적 어딨어요? How many books 목적어네. 됐나요? 예. 자, 의문사 어딨어요? 틀렸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문장은 잘했어요. 문장은 맞았어요. 문장은 맞았는데 의문사가 뭐야? 틀렸다고 다시 생각하세요. 의문사 뭐야? 틀렸다고 다시 생각하라고. 의문사 뭐예요? 자, 그 포인트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쌤이 아까 아마 쌤이 얘기했을 때 뭐 뻔한 소리를 저렇게 뻔한 소리 뻔하게 하지?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뻔한 소리를 뻔하게 했는데 그 뻔한 걸 틀리고 있어요. 잘 봐. 의문사 있는 의문은 의문사 뒤에 뭐 나온다고? 의문문 나온다고. 그리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의문문 앞에 뭐가 나온다고? 의문사가 나와요. 자, 의문문 어디 있어요? 의문문 어디 있어요? 의문문 어디 있어요? 의문문. Do you read가 의문문이죠. 의문사 어디 있어요? 어? 정답 그거라고. 의문문 앞에 싹 다 의문사라고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다시 뭐라고? 의문문 앞에 있는 얘가 싹 다가 의문사가 돼요. 됐니? 됐어요? 자, 선생님 이게 중요한가요? 이제 이후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를 해서 얘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통째로가 의문사 부분이다. 의문사는 어디까지 의문사다? 주어? 아니, 의문문 앞에 싹 다 의문사다. 되니? 자, 이제. 자, 간접 의문. 아는 대로 설명해봐. 위주. 왜? 자, 그렇게 해봤죠. 그치. 간접 의문은 의주동이다. 어떨 때 그렇게 써? 어떨 때 간접 의문을 써? 또 모르는 채 그냥 의주동이라 의주동이다. 그러니까는 적용을 못하지. 나와도 몰라요. 왜냐면 어떨 때 쓰는지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I know. Where do you live? 그랬습니다. 자, Where do you live? 분석해볼까? 주어? 주어 하나 주어? 주어? You 주어 동사? 동사? Live가 동사야? Do live가 동사잖아. 동사 두 개란 말 아니에요. 분리된 거야, 하나의 동사가. 얘는? 의문사지. 이 되니? 자, 의문문이죠, 지금 딱. 의문사 뒤에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네. 되니? 자, 이 두 개를 붙일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Where do you live? I know. I know. Where? Where do you live? 라고 하지 않죠? Where? You live. I know where you live. 이렇게 쓰네. 분석해볼까? 주어. You live. 얘는 뭐야? 의문사죠. 왜 이렇게 쓰니? 왜 이렇게 쓰고 왜 어떨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간접 의문 의주동, 간접 의문 의주동,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무식한 짓 하지 말고. 써먹은 적 한 번도 없잖아. 써먹을 수가 없어. 왠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썼냐고요. 자, 보세요.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해졌죠. 앞에도 주어동사가 있죠. 그치? 앞에도 주어동사 있고, 뒤에도 주어동사 있어요. 문장 몇 개가? 두 개가 합해졌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반드시 접속사 필요하죠. 접속사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이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그 다음 여기 한 가지 보세요.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이에요? 자, 문장 어디서 끊길까요? 웰 앞에서. 그렇지, 잘 배웠네. 웰 앞에서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이야? I know가 주절이고 그 다음 where you live가 종속절이죠. 두 문장이 합해지면 반드시 계급이 생긴다고 했지, 그지? 자, 얘가 종이란 말이야. 내가 한번 생각해봐. 종이 종이 나 잘났어 하면서 나 잘났어 하면서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허리띠를 길게 늘어뜨리면 힙합바지 입고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러고 다니면 되니? 안 되지. 옛날 사극 보면 종은 항상 모든 종들은 입는 옷이 똑같죠? 어떤 옷 입어요? 흰색. 어, 근데 흰색도 그냥 흰색이 아니라 누리끼끼한 그런 옷으로 항상 입는 옷이 똑같단 말이야. 종은 자기 개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종이란 말이야. 봐봐. 얘가, 이 문장이 종속절입니다. 종이란 말이야. 지 잘났다고 여기다가 의문문을 써버리면 안 돼요. 종은 어떤 문장이었건 간에, 얘는 무조건 평서문 형태로만 써야 됩니다. 종속절일 때. 이해되니? 좀 더 쉽게 말하면, 문장 속에 속할 때예요. 이해되니?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옛날에 잘 살던 애들이, 잘 살던 놈이 갑자기 잡혀가. 잡혀가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 하고 딱 찍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옷 입는 게 바뀌어지겠죠. 이해되니? 그런 상황이야. 잘 살고 있을 때는 지 계속 염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얘가 딱 잡혀가서 누군가에 속해요. 그 순간 얘는 무조건 평선 형태로만 쓰입니다. 이해되니? 얘가 어떨 때 이런 형태를 쓴다? 중독적. 그렇지. 쉽게 말하면 문장 속에 문장 속에 속할 때, 포함될 때. 다니? 됐어요? 자, 여기서 where do you live? 얘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할까요?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니? 직접. 무슨 의문문이야? 직접. 직접 물어봤잖아. 야, 너 어디 살아? 직접 물어봤잖아. 직접 의문문이지. 이해되니? 근데 나는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자, 보세요. 간접 의문 조심할 거. 간접 의문 뭐니? 그게 문제라고요. 간접 의문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봐. 나는 너의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아니라 친구한테 물어보고 돌려서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접 의문은 어떨 때야? 종속절, 문장 속에 속할 때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간접 의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에서 의주동. 좀 더 그냥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주어 동사 평서문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 이 문장에 간접 의문은 어디 있어요? 어디냐고 문장을 말해봐. Where you live? 얘가 간접 의문문이지. 이해되니? 얘가 간접 의문문입니다. 됐나요? 너는 서른이가 어디 사는지 아니? You know가 아니지. 아, 못 배운. 주어동사 찾아봐, 우리말에서. 너는 아니잖아. 하라고. 어? Do you know겠죠? 네, 네, where? Where? 서련? Live. Where 서련? Live. Live. 됐나요? 쓰지. 왜? 삼신단수니까. 되니? 네. 삼신단수. 마침표를 찍을까요? 의문 물음표를 찍을까요? 맞지. 왜요? 평소문이니까. 간접이. 마침표를 찍을까요? 물음표를 찍을까요? 보세요. 물음표. 보세요. 종하고 주인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 둘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둘의 전체적인 신분은 누가 결정할까요? 종이 결정할까요? 주인이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해?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달고 있는, 다섯 개, 별 네 개 달고 있는 군인하고 옆에 딸린 부하하고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별 두 개 달고 있는 군인하고 부하하고 걸어가고 있어. 누가 격려할까? 별 두 개. 두 개 달린 얘랑 이 둘의 전체적인 신분 누가 결정해?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이 결정을 해요. 이해되니? 이 문장의 종류는 종이 결정해. 종은 무조건 누더기 호수에 있는다니까? 종은 무조건 무슨 형태야? 주어동사 평성 형태야. 누가 결정할까요? 주절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마침표야, 마침표야, 물음표야? 마침표죠. 마침표야, 물음표야? 주절이 뭐야? Do you know네? 물음표예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마지막 이제 의문사 없는 의문문입니다. 방금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었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 자, 두 문장이 더해지네. 불러보자. I wonder. 뭐라고? I wonder. You. I wonder you. Can. Play. The. Guitar. 됐나요?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 문장이 연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여기 있어야겠네. 아까 의문사 있는 의문에 누가 역할을 했어? 의문사가 역할을 했죠. 접속사 역할을. 접속사 없네. 어떡하죠? 뭘 쓰죠? 뭘 쓸까요? 네, 아니죠. if를 쓰게 됩니다. if가 뭐예요? 인지 아니지. if 두 가지 뜻이 있죠. 뭐? 만약. 또는 인지 아닌지네. 봐봐. Can you play the guitar? 너 기타 칠 줄 알아? 자, I wonder 무슨 말이야? 나는 궁금해. 네가 기타를 칠 수, 네가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거 있는 게 사실이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대스 써버리면 사실이 되어버려요. 이해 되니? 그래서 물어보는 말은 인지 아닌지를 궁금하다니까 if를 쓰게 됩니다. 되나요? 됐어요? 네. 아, 자,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두 문장 더 해봅시다. Do you think what she does like? She likes. See. 물음표야, 맞춤표야? 물음표죠. 왜? 주절이 의문문입니다. 되니? 자, 틀렸습니다. 아씨, 하란 대로 했는데요? 잘했어요. 하란 대로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 뭔가 독특한 게 하나 있겠죠?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여기서. 뭐냐면, 요딴 동사. think, believe, suppose. think 하나만 생각해도 돼요. think. think가 있는 문장은 이 의문사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끌어옵니다. What do you think? 불러볼까?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She likes. 얘가 만든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 주절 뭐야? Do you think? Do you think가 주절입니다. 종속절 뭐야? What? 종속절 뭐야? What she likes예요. 왜 이걸 하냐면 잘못하면 이제 문장이 이렇게 쓸 거야. 실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What do you think she lik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습관이냐면 얘는 좀 쉬운 문장인가 그런데 좀 문장이 복잡하게 쓰면 어떻게 하냐면 What do you think? 넌 뭘 생각하니? 아니? 너는 뭘 생각하니? 그녀가 좋아하니?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얘 누구 거예요? 얘 거야. What she likes를 한꺼번에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넌 알고 있는 그녀가 뭘까?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를. 듣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었죠? Like. 아니, 뻥치지 말고. Think 때문에. 이해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잘 버텼어요.